자, 지금까지 이런 TV 프로그램을 없었다. 장소, 장르, 성별 그리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의 신대륙을 개척한다. 다 함께 트롯! 자, 올드 TV 프로그램의 신대륙을 개척하는 트로트 클래스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트로트 클래스 요셉 씨 공개홀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우리 멤버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특집으로 지난주부터 함께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멤버분들 한 분씩 소개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너 때문에 살아 신인 가수 트로트 감성 아이돌 원 플러스 원 그룹 훈이 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같이 붙으니까. 네. 지난주에는 사실 좀 어색했어요.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개 갈게요. 너나나나 도찐게 찐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 오뚜기 김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우리 김의영 씨도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한번 여러 멋진 노래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소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 1급수 가수 한강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롯 1급수 우리 한강씨 이번 주도 기대를 해보겠고, 자, 이어지는 소개 할게요. 여러분,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16년 차인데 신인 가수 백성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정씨. 그리고 마지막. 안녕하십니까. 탱자탱자 허투루 살지 않는 가수, 여러분의 엔돌핀, 여러분의 비타민, 여러분의 에너자이저 트로트 가수 고정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첫 번째 함께 만나볼 곡 우리 한강 씨가 노래 준비합니다. 어떤 곡입니까? 예, 바로 저의 댄스 곡입니다. 댄스 곡. 예, 댄스. 디아모. 댄스 곡. 댄스. 디아모라는 곡인데요. 네. 요 노래가 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디아모. 아. 스페인어. 라이브 준비해주시고 댄스곡 준비 기대가 됩니다. 자, 갑니다.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어느새 해가 더 사르른 아모를 맞이야 뛰어모 어느새 그대 곁으로 어제도 오늘도 마주칠 때면 그대의 향기가 내게 풍겨와 쌓이고 쌓여 미칠 것 같아 습관처럼 그대 곁으로 추와 파도처럼 그대 눈빛 그리고 하얀 미소가 추와 바보처럼 그대의 향기마저도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어느새 해가 다 사르른 아무를 맞이야 뛰어보 어느새 그대 곁으로 그대의 향기가 내게 풍겨와 쌓이고 쌓여 미칠 것 같아 습관처럼 그대 곁으로 추와 바보처럼 그대 눈빛 그리고 하얀 미소가 추와 바보처럼 그대의 향기마저도 마주친 그대를 볼 해가 다 사르른 아무를 맞이야 뛰어모 어느새 그대 곁으로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어느새 해가 다 사르른 아무를 맞이야 뛰어모 어느새 그대 곁으로 어느새 그대 곁으로
야. 언제 춤을 맞췄어요? 어, 그러니까 오늘 처음 봤을 텐데. 너무 어? 사실 그 안에서 커플 댄스 안 출 줄 알고 네. 저 혼자 그냥 없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와. 아, 맞췄구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와, 깜짝 놀랐네. 연습한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와 대박! 와 무대 뿌셨네요. 그러니까요, 춤 엄청 잘 추시네요. 역시. 아니, 저번 주에 우리 고정호 씨 이거 보다가 네. 아 너무, 다르네요. 사실 한강 씨는 이 카멜레온 표정이 나와줘야 돼요. 네. 와 진짜 약간의 버터와 네네 그 때리면 눈에서 기름진과, 식용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의 네. 그 약간 올 수 있는 그 느낌이 여기 있어요. 지금 한강 씨 부산에서 온 팬은 이미 녹아버렸어. 아 난리 납니다. 난리 와, 나요 지금. 난리 녹았어 납니다. 녹았어. 근데 띠아모 부를 때 한강 씨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네요. 아 잘 어울리나요. 찰떡이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한강이 부른 띠아모 함께 야 대박 대박 너무 좋아. 지금 뭐 시작부터 지금 찢었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아주. 자 우리 또 멤버분들과 함께하는 처음 뵙겠습니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클래스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 우리 고정호 씨가 또 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네. 곡입니까? 아, 그 앞에 또 한강 형님이 너무 또 신나는 노래를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네. 아, 또 이게 또 분위기가 또 갑자기 변하는 노래라서 제 노래 이 신신당무는 네. 이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래 어디 가서 잘 먹고 다녀라 몸 조심해라 항상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제가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시는 말과 제 마음을 담아서 할머니께 바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정우 씨에게 가장 많이 신신당부했던 그 이야기를 네, 좀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네. 진짜 제일 많이 했던 말 딱 하나만 생각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생각나는 거죠? 저희 할머니께서요. 벼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에. 잘 돼도 네가 항상 옛날에 없이 살 때 생각하고 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 에. 베풀면서 살아라 항상 그 말을 하셨어요. 제일 네. 필요한 말인 거야. 맞아요. 어디에서 여기 왔나 여기는 어딘가 우리 할매 손을 놓고 정처 없이 떠돌았네 고향 떠나서 고생이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 대골지 마라 차 조심해라 이놈 걱정에 소름 삼키시던 할매요 되던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할매 손을 놓고 정처 없이 떠돌았네 고향 떠나면 고생이라고 신당부를 하셨지 잘 먹고 다녀라 몸조심해라 이놈 걱정에 눈시울 붉히시던 할래요 걱정 마세요 사랑합니다
사랑님이 생각나는 노래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정우 씨는 진짜 목소리는 우리 출연자 중에 지금 제일 그니까 나이가 연장자 느낌이에요. 네, 제일 연장자 느낌이 맞다. 네.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일을 많이 하고 네. 또 이렇게 삶의 애환이 어렸을 때 고생한 게 좀 많이 그런가 봐. 삶의 애환이라고 네. 하기엔 98년생이 그런 말이 좀 그렇죠. 하지만 98년생이라 해도 아까 전에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58년 개띠라고. 예예예. 예, 예. 정우 씨 같은 경우는 실상 뭐 다 아시겠지만 해남이었잖아요. 네. 네. 지금은 사실 서울에 계시니까 네. 안 하잖아. 근데 제가 이게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고 있어도 제가 이게 배운 도덕질 남 못 준다고 한 번씩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있죠. 약간 바다에 들어가면 그 이렇게 바깥에서 있던 그런 근심 걱정을 네. 다 잊어버리고 바다에 네. 들어가면 정말 그 제일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저도 부산 출신이라서 저도 들어가거든요, 물에. 물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다음에 한번 어떻게. 아, 예, 예. 다음에 같이 들어가시면 스킨스쿠버 하러 가시 아니, 아니, 차고 들어가야지. 그래, 납차고 이제 물질을 한번 하는 네, 걸로. 예, 해녀 체험을 네. 네, 같이 하는 걸로. 너무 전문가 같아요. 따라 한번 가자, 우리 한번 가야겠다. 오시면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가자. 김유영 씨 예. 수영 좋아하세요? 물? 너무 좋아요. 뭘 좋아요? 네, 제가 그 사주에 물이 좀 부족해가지고 갑자기 사주에서 안 된다. 아니 외장포에 원래 반신욕 좋아하고요. 아. 네. 그래. 바닷가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주에 물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아니, 좋았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도 사실 사주에 물이 없다 그래서 아, 이름을 한강으로 지은 거거든요. 가수분들 왜 자꾸 사주를 보는 거죠? 자, 이어지는 노래는 사주에 물이 많은 그녀 우리 김우혁 씨가 함께하게 됩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네, 물이 아니고 불이 많은 그녀. 물이 많은 그녀. 죄송합니다. 물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도찐 개찐이라는 곡이고요. 너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기니까 독인 개긴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베풀다 보면 네. 그 복이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따뜻한 긍정적인 곡입니다. 좋습니다. 자, 도찐 개찐. 자, 바로 들려드릴게요. 울고토는 세상살이가 울고토는 그 생살이가 왜 이리 힘들더냐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인데 너나 나나 도치개친인데 거칠애가 무엇이 중요하더냐 나절였다 떠들지 마라 사랑하고 나눠주면 그 마음이 복이 될 것을 떠나갈 때 빈손 가는 이생 미련 두지 마라 좋아하다 미워하고 돌고 도는 세상살이가 돌고 도는 인생살이가 왜 이리 힘들더냐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인데 너나 나나 도치겠지 거칠애가 무엇이 중요
곳에 미련 두지 마라. 가는 인생 미련 두지 마라. 들으면서 저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뭐가요? 캡사이신. 캡사이신 네. 보이시죠? 네. 야, 진짜 약간 매웠어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시원시원하고 너무 좋다. 고음 네. 올라갈 때 약간 머리가 뻥 뚫리는 것 같아. 진짜 아, 이거 귀 속을 약간 딱 뚫어주는 느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네. 확 풀려. 우리 매운 거 먹으면 확 풀리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 제가 또 매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흥겨운 밀당 노래다. 윙크가 너무 매력적이다. 네. 일부러 대놓고 윙크를 하시는. 아, 그렇죠. 뭐 아.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원래 윙크를 좀 많이 해서 어필을 이렇게. 자, 트로트 클래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뵙겠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멤버분들과 여러분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정말 대한민국 많은 트로트 가수분들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앨범 작업하러 많은 분들이 가면은 그 앨범 작업하는 곳에다 이 노래를 틀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부러 오는 후배 가수 들으라고. 들으라고. 사진 찍을 때 많이 들었어요. 일부러 들어온다, 본인 노래들을. 자,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저희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죠. 너 때문에 살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라이브 좀 할게요. 너 때문에 살아. 나의 친구야. 오해니 해 실망을 쉴수록 그렇게 생각해줘. 한동안 내 곁에 있어줘 나의 사랑아. 사랑이 지치면 정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내 눈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더라. 내 맘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야.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너 없으면 안 되는 세상. 힘든 세상을 다 같이 양손 머리로 박수. 곁에 있어줘 나의 친구야. 오해니 해도 실망을 쉴수록 그렇게 생각해줘. 사는 동안 내 곁에 있어줘 나의 사랑아. 사랑이 지치면 정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내 눈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더라. 내 맘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야.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너 없으면 안 되는 세상. 힘든 세상을
아니 편곡을 몇 번째 하는 거예요 대체? 들을 때마다 노래가 바뀌어요. 이 앨범보다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아, 이 노래가 편곡을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네. 대체 몇 번을 바꾸시니까 버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전 꽤 많아요. 근데 네. 뜰 때까지 계속 바꿀 거예요. 신곡인 거죠. 뜰 때까지. 마지막 포즈는 앙드레 김세임 느낌인가요? 같이 마주보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아주 좋던데요. 항상 민망해요. 뭘 민망해요? 네. 멋있던데. 야, 진짜 나는 이 노래가 빨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더 이상 버전이 바뀌지 않도록. 더 이상 안 될게. 다른 버전 또 나올까봐. 편곡하시기 힘드실까봐. 야, 빨리 대박 나길 바라는 마음. 야, 너 때문에 살아. 대박 나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아, 파이팅! 좋았어. 자, 트로트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멤버분들의 노래들 듣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는 우리 백수정 씨가 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곡인지요? 아, 좋은 분위기를 제가 또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되겠네요. 좀 내려야 됩니다. 네네. 네. 이 노래가 원래 트로트는 아니고 약간 발라드틱한 노래인데 제 목소리가 좀 파워풀한 목소리였는데 이 노래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모두 우리 처음 만나 뵙습니다. 이거를 네. 아무 일 없었듯이 아무 일 없었듯이 네, 만들어보자는 아니다. 하여튼 아무 일 없었듯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게 사랑하는 연인과 뜨겁게 사랑했지만 우리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일 없었듯이 우리가 차 한잔 하고 뭐 이렇게 술 한잔 하자 이런 내용. 솔직히 할 수 있나요? 솔직히 그 헤어진 연인과 아니, 아무 일 없어.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 왜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이렇게 주위에서 막 시기 질투 받으면서 끝나면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언제 자기가 뜨거웠냐는 듯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괜찮았어요? 아 맞다 나 결혼했지. 어때요? 헤어진 사람이랑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만나 식사하는 거. 전 제가 연애를 한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에이 있잖아. 보여줍시다. 보여줘요. 우영 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못 할 것 같아요. 남자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속에. 예. 그래서 좀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걔를 아직 못 잊었다는 얘기야. 그래, 그럼 미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정말 아니 잊어도 잊고 있다가 다시 얼굴 보고 하면은 또 약간 그게 감정이 생길까 봐. 또 우리만 되게 아메리칸 스타일인 것 같다. 우리 아무렇지도 않은데. 불편하죠, 사실. 없다면. 있어요. 아니 불편하잖아요. 있었어. 아, 내가 그랬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하다. 있었는데 없었어. 근데 유독 정우 씨는 아무 말이 없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앞에서 뭐 선생님들 다 이야기했는데 선생님들 뭐 같이 제일 연계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앞에서 다 하는데 뭐 동생 어제 아니 아까까지 58년 개띠라고 하더니 연애하고 있다고 갑자기 선생님이야. 아니 그래도 선생님이라요. 그래도 연애에서는 또 선배님들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 백수정 씨 아무 일 없었듯이가 이렇게 많은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라이브 준비하시고. 자, 아무 일 없었듯이. 이별을 슬퍼 말아요. 돌아서도 미워 말아요. 우린 이미 이렇게 헤어졌는데 미련 두면 가슴만 아파요. 이별을 아파 말아요. 못 잊는다 하지 말아요. 우린 이미 이렇게 헤어졌는데 미련 두면 가슴만 아파요. 웃으며 살아요. 아무 일 없었듯이 그건 이미 애정된 이별이에요. 언젠가 그리울 날 있을 거예요. 그때 만나 웃으며 잠자네요. 아무 일 없었듯이 그때 만나
대박이네요. 노래 제목이 아무 일 없었듯인데 노래 들어보니까 정말 무슨 일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세상이 다 있었던 것 같아.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예전에 그 이제 좀 잘 되고 싶은 이성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이제 부끄럽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이렇게 노래방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 노래로 그 가사 와. 내용으로 내 마음을 전하는 요 진짜 옛날 사람 노래방에 가서 아니, 진짜 부르는 거야 20대는 완전 옛날 사람 아니,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난 노래 좀 못하니까 저 정우 씨가 뭐 할 말 있나 봐요. 네. 아니 그럼 어떤 노래로 많이 꼬셨어요? 꼬셨냐고요? 네. 아니, 꼬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노래를 표현을 하냐고요? 그때 갑자기 생각한 게 나였으면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뭐 이런 거 지금 저한테 노래를 놀았네. 이 노래 안 넘어갈 수 있어? 갑자기 저도 옛날에 20대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뭐요? 너 때문에 사랑 하지 마요. 진짜 아 지겨워 자꾸 진짜 계속 그 노래를 못 갔다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네. 아 근데 노래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경우가 있긴 있네.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은 노래를 예전에는 그 레코드 가게 가면 테이블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노래 곡목을 적어주면 모르죠. 그 노래를 레코드 가게요? 네. 노래 곡목을 적어서 주면 테이프로 만들어줘요. 테이프로 만들어줘요. 그래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딱 적어가지고 가면 사장님이 그 노래 있는 거 뽑아가지고 테이프를 공테이프에다 녹음해가지고 맞아요. 만들어줘. 그거는 정성이 없는 거지. 라디오 기다렸다가 정확히 딱 원하는 노래가 나면 그걸 녹음을 눌러서. 아 근데 그런 게 지금 지금 정우 씨와 우영 씨는 전혀 지금 공감하지 못한. 그게까지 모른가 봐. 아 그 저는 그 전에 더 잘 알죠. 전쟁 시대 때. 피난 갔을 때 전축 틀고. 전축 틀고 전축 틀고 위문 공연 오고. 자, 트로트 클래스 오늘 또 후끈후끈하게 처음 뵙게 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외쳐보죠. 우리는 다 함께 트로트 클래스 함께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우리 한강 씨가 노래로 고백하는 그 남자 한강 씨. 아, 네네. 어떤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박우철 선배님의 연모. 아, 요 노래를 불러드릴까 합니다.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 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감사합니다. 다 살릴만해. 아 노래 잘해요. 아 걸쭉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무슨 노래를 불러도 노래를 잘하는 스타일이라. 되게 중후하지 않아요? 되게 중후하지. 안정적이고. 예. 네.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는 게 네.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 씨 어때요? 이런 노래로 고백을 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바로 뭐 네. 아 근데 팬분들 계셔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 아니 아니. 아 딱히 답하지 않겠다. 아우 네. 개좋습니다. 아니 노래를 잘하니까 원체 듣는 데를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 연모를 부르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이 봤는데 역대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진짜 너무 잘하네요. 예. 자 트로트 클래스 함께하고 있고 이어지는 곡은 우리 백수정 씨가 전반적으로 아무 일 없었듯이 이어서 네. 이번에는 남자의 일생으로 갑니다. 네. 편곡을 해오셨나요 혹시? 네? 왜? 편곡을 다시 해야지. 안 해오셨어요? 아이고. 아 죄송해요. 아이고 네. 이런 일이. 아, 이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 노래는 보통 여자의 일생이라는 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들의 일생은 또 어땠을까 하는 그런 곡인데 나이 되면 좀 머리 희끗희끗하고 그리고 내가 한때 막 잘 나갔지만 술 한 잔 딱 먹어보니까 세월이 이미 가 있고 하지만 마지막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결국엔 최고가 아닌가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하나를 들어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상당히 좀 많이 느끼게 되고 예전에 어릴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을 아 이랬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사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빠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남자들은 특히나 좀 없어요. 많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 근래에 아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또 약간 찬바람이 불으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의 일생이라는 곡을 아마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수정 남자의 일생 함께 하시죠. 멋지게 살자 다짐했던 나 돌아보니 해는 기울고 까만 머리엔 하얀 서름이 눈꽃처럼 내려앉았네 나
나팔바지에 백구두 신고 잘나간다 큰 소리쳤지. 한 잔의 술에 눈물 채우니 세월이라 한 주 내미네. 뭘 해도 폼이 났었지. 뭘 해도 자신 있었지. 최인 것은 툭 터놓고 웃을 수 있는 당신 있어 최인 것은 멋지게 살자 다짐했던 나 돌아보니 해는 기울고 까만 머리에 하얀 서름이 눈꽃처럼 내려앉았네. 나팔바지에 백구두 신고 잘나간다 큰 소리 쳤지. 한 잔의 술에 미네. 뭘 해도 폼이 났었지. 뭘 해도 자신 있었지.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살다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세상에 제일인 것은. 툭 터놓고 웃을 수 있는 당신 있어 제일인 것은. 이게 바로 남자의 인생. 모든 분들의 예상을 뒤엎고 빠른 곡이었다라는 것을 네. 다들 지금 놀라면서 줄 알았어요. 되게 숙연화해질 감성이 젖으려고 했는데 댄서가 네. 올라오면서 지금 막 빰빰빰. 아 근데 노래 가사가 되게 좋아요. 아. 네. 근데 의외로 경쾌해서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아, 이 노래는 사실 백수영 씨가 만든 곡 아니에요? 아 가사를 제가. 그렇죠. 아, 진짜. 네. 옛날 연상이 되네요. 어떠십니까 58 연기띠?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는 정말 저희가 제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하는 게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아주머니들이랑 이제 물질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의 연세가 전부 다 황혼이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그래요. 아이고 니는 이제 돋는 해고 나는 이제 지는 해고 이러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자식들 키워놓고 즐길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다리 떨릴 때는 못 가도 간 떨릴 때는 그치. 놀러 다닌다고 그치. 지금 많이 다니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예, 예.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네. 예, 인생 굽이굽이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네. 행복하게 사시면 알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하다. 고맙습니다. 아니 어느덧 근데 벌써 지금 우리 마지막 곡이에요. 아, 벌써 끝난 거예요? 네, 마지막 곡입니다. 자, 훈이 형이 마지막에 준비한 곡 어떤 곡? 마지막 곡은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다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바람까지 세 가지 바람을 담아서 바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밖에는 귀뚜라미 울고 산새들 지저귀는데 내 눈은 오시지는 않고 얼음만이 짙어가네. 저 멀리에 기타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휘황이 부네. 내린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간 바람 오늘 그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다같이 그대 이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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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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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 어둠 창밖 바라보니 힘없는 내 손 잡아주면 네 문꼭 오실 것 같아. 저 멀리에 교회 종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휘한 이불에 내리는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그대 이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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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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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그대 이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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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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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아, 야 우리 분이 네. 형이 우리 형님들께서 아 마지막 곡 또 시원하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아 훈이 형이가 국민 가수가 되길 바람. 와 오늘 출연 가수 모두 대박 나길 바람. 와, 진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모든 일을 훌훌 돌고 내년엔 다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멋진 노래들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처음 뵙게 있습니다. 함께 오늘 멤버분들과 함께 왔는데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네. 네. 재밌으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멋진 노래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트롯 클럽!